홀리 씨, 존나 재밌겠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본 또 게임은 프로젝트 라자루스라는 게임입니다. 예, 30분 동안 버텨야 되는 약간 뱀파이어 서바이벌 종류의 뭐 아류작일지 아니면 정신적 계승작일지 이번에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패드를 써보면 더 좋겠다 뭐 이런 그 패드를 좀 추천하네요. 저는 또 집에 또 예 바로 액박 패드가 있기 때문에 패드를 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굉장히 개념 있네요. 예, 바로 한글이 아니라 한글 게임이에요. 이 게임 한글 게임입니다. 왜 안 바뀌냐 랄표? 아 이렇게. 예. Korean. Fucking Korean. 프레임 레이트 내가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니까. 최고까지 예, 올려버리고 그래픽 최고 사양 뭐든지 최고로 홀리 쉣. 버티컬 싱크 켜신 드셔야죠. 버티컬 싱크가 뭐야? 수직 동기야. 꺼야지. 전기세 무지하게 잡아먹겠네. 시작해볼까요? 프로젝트 라자루스.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이제 그 로봇들을 좀 바꿀, 그러니까 로봇은 총 6가지가 나온대요. 예, 밑에 보면은 스펙들이 나오네. 플레이팅, 장갑, 속도, 치명타, 중력. 그 위에 이제 스킬이 있습니다. 스킬? 스킬 어디 나와? 각 캐릭에 패시브 고유.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예? 응, 너 일로 와. 옆에 앉아서 같이. 아 여기 나오잖아요. 같이 여기. 해요. 스탯 위에 나오잖아요. 같이 게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더워? 예? 나만 더워? 예. 나 진짜 너무 더워. 이거 진짜 어떻게 좀 해봐봐. 나 진짜 더 죽을 것 같아. 최고로 올려봐. 열대야 미쳤다. 됐어. 두 개 다 틀어버려 그냥 에어컨. 전기세 폭탄 맞자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견딜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더워지는 거야? 진짜로. 제습 아니지? 냉방. 오케이. 그럼 비상 보. 왜? 적혀 있잖아요. 이게 스킬을 어디 내고. 나와? 저 있잖아요. 비상 6시 방향. 아 비상. 예. 네가 가리고 있잖아. 비상 보호막. 그러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너가 여기 앉아라. 예. 옆에. 비상 보호막. HP가 0이 되면 비상 보호막이 생성돼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저기 한번 뭐 그런 거잖아. 목숨을 더 준다. 목숨을 더 준다고? 그렇죠. 0이 되면은 뒤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죽는데 이제 1만은 3초간 체력이 50을 회복하면서 살아난다 이 말 아닙니까? 와우. 네. 짓눌러 죽인 적은 장갑판을 4만큼 회복시킨다고? 밟아 죽이. 야, 재밌는 스킬들이 많네. 이 게임 좀 파볼 만한 가치가 있네. 아니, 거기다 가격이 2,200원이야. 요즘 2,200원짜리 게임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이거 퀄리티 존나 괜찮네. 거기다 3D잖아.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나 뭐 20미닛 그 틸던인가? 그 게임은 2D 그냥 네. 도트. 도트 액션 게임이었는데 이거는 3D잖아. 무조건 해야지. 바로 해 볼게요. 맵도 여러 개네. 채팅창에서 억가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야 이거 광고네. 어떤 미치광이가 씨발 저한테 광고를 줍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제 가치를 떨어뜨려서 얘기를 해야가 여러분들이 알아쳐먹을까요? 저는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미친 새끼가 저한테 광고를 주냐고요. 왜 저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씨발. 욕해서 죄송합니다. 저 새끼 블랙해. 저 씨발 대청강아. 죽는다. 자 집중하세요. 자동으로 나가네. 오 그래픽 왜 이렇게 괜찮아? 이야 부금도 신나네요. 좀 맞춰보세요. 야 근데 이거 마우스랑 키보드로 해야겠다 씨발. 예. 이거 아니 이걸 어떻게. 이거 조작감 바꿀 수 있을 거야 아마 설정에서. 너무 뺑뺑 돌아가니까 열받죠. 자동 조준 없나? 자동 포탑. 야 이거 소환수네.
레이저 블러스터, 충격을 받으면 튕기는 레이저, 테슬라 코일. 이게 좀 번역이 좀 X같이 되어있네요. 충격을 받으면이 내가 때리면인지 쳐 맞으면인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에, 그러니까 너 이거 바보니? 예? 레이저 블러스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허수아비 있지. 하나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메커니즘이 뭐야? 포탑을 만드는 애야 얘는. 예? 약간 이 새끼 말 입으로 못 알아먹는 척 하나? 아니 엔지니어라니까 얘는. 왜 포탑을 만드는 애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얘가, 그러니까 스킬이 그거라니까 자동 포탑.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더미를 하나 만드. 아 바보야. 이거는 레벨업에서 생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얘랑은. 뭔 말이야? 형이 원하고 싶은 빌드로 쓱 가는 거지. 이 자동 포탑은 이 그러니까 이 로봇의 이까 지금 내가 고른 이 라자루스라는 이 로봇에 특화돼 있는 기능들이라고 저것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캐릭 안 해봤잖아요. 다른 캐릭 안 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를? 아 여기 로봇에 끼우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 파츠에 로봇 어깨 끼는 거고 이거는 팔에 끼는 거고. 그건 어디 끼는데요? 이건 자동 포탑 팔에 끼는 거야. 봐봐 MD. 네. MD 임마 무식한 놈아. 그러니까 내 로봇에다 장착하는 거라고. 셋 다 장착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두 번 제가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저 두 번째 게 충격을 받으면이잖아요. 충격을 내가 받는지 아니면 몬스터가 받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받으면은 튕기는 레이저라는 거야. 그래서 쳐맞으면 날아가는 거니까 쓰레기라는 거야. 그러지 거 아니야, 쓰레기야. 예. 테슬라 코일은 별로일 것 같아. 자동 포탑으로 가자. 오. 아까 기본 무기 더 세게 해주는 거네. 기본으로 끼고 있는 사용. 게. 저거 밑에 저거 포탑 사용 어떻게? 어떻게 했어? 그 뭐. 어? 사용 어떻게 하나? 저 눌러봐야죠. 안 눌러줘. 어 뭐야? 어 맞다. 어 1번 2번 이런 게 없는데? 아니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어 깔았잖아. 봐봐 지금 얘 지금 자동 포탑 날아가고 있잖아. 어, 깔았다. 어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이. 맞아? 아 이 병신 왜 저기를 봐 쟤? 자동 포탑이 병신이네. 아니 왜 한 대만 때려? 아까 내가 데려와서 때려야 되나 보다. 방향을. 어 잡는다. 방향 잡는다. 없어졌다. 어 왔다. 화염 방사기 제트 연료 화염 방사기를 발사합니다. 기체 이동 속도 향상, 공압 출력. 가운데 라인은 패시브인가 보네요. 자 지금 보면 화염 방사기랑 펄스 라이플이랑 같은 곳에 끼는 건데 무기예요. 무기는 단 두 개밖에 못 끼는 것 같아요. 좌우 끝에 기관총만 끼고 있죠 지금. 펄스 라이플이 좋을 것 같은데. 몰라요. 애들 뚫어버리잖아. 오. 괜찮은데? 근데 나 왜 이렇게 많이 쳐맞았냐? 데미지 4. 포탑 계속 까네. 그러니까 포탑은 한마디로 그거네. 패시브 스킬이네. 네. 어. 근데 포탑이 보는 방향이 너무 거지 같다. 어. 재미없어요? 아 지금 분상 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애들을 좀 내 방송에 안 오게 주면 저 악마 새끼들 제발 내 방송에서 없애주면 안 돼? 없애줬는데 형이 풀어줬잖아요 오늘. 저런 악마 새끼들을 보냈는데 금마들을 풀어줬잖아요. 아 씨발람들. 레벨당 발사속도 5% 향상. 이거는 패시브 스킬이고 대기권 상층부에서 땅을 폭격합니다. 궤도 폭격기? 이거 뭐 지리는데? 잠아 건너뛰기도 있고 제휴청도 있어. 아 그걸 한번 돌리는 거네. 리롤. 네. 어 그리고 끼는 부위도 달라. 끼는 부위 맨 위칸이고 고를 수 있네. 딱 세 개만 낄 수 있어요 여기는. 아 공속을 올릴 것이냐. 아까 이속도 나왔었으니까 뭐 이속 공속 데미지 리롤 해볼까. 리롤? 아 남은 제휴청 기간이 없네. 네 빵. 그러면은 뭘 너 같은 뭐 할래? 발사속도 5%. 네, 그거 4칸 있으니까 한번 해봐요. 아니 그 궤도 폭격기. 이거? 4칸 있잖아요. 4칸이 여유 있으니까. 어 떨어지네. 오. 오. 점점 이렇게 해서 강해지는 거구만. 초반에는 당연히 재미 없지. 나중에 이게 와우. 오 14. 딜 괜찮은데? 벌써 지금 2분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왜 한 대씩 맞으시나요? 아니 몸뚱아리가 좀 커요. 좀 못 오게 하시란 말이에요. 못 오게.
지린다. 저거 궤도 폭격기가 지리네. 여기 한가운데 이게... 빡 떨어지면 야무지네. 와 이거 봐. 근데 거의 좀 약간 세 마리씩 죽이네. 유효성이 좀 있네요. 그래서 또 맞았어요 방금. 좋아 나쁘지. 아 근데 야 얘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무빙을 좀 쳐야죠. 무빙을 쳐야죠. 기관총 레벨업이네. 지금 끼고 있는 거거든요 기관총이. 기체 유도 미사일? 자 이게 자동 포탑이랑 비슷한 건데 딱 그 두 칸만 뗄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공격하는 그게 많아져야 돼. 지금 왼쪽에는 기관총으로 띵, 띵, 띵 하고 장착하는데 또 걸리고 근데 오른쪽은 펄스 라이플인데 펄스 라이플도 들어보세요. 너무 느려. 그러니까 이 미사일 발사기를 끼는 게 더 나아. 미사일 발사기에 더 좋은 걸 낄 수도 있잖아요.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관총을 받는 게 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아니야. 똑같은 걸 지금 두 번 안 먹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야. 바로 DJ 참았죠? 바로 참았죠? 기관총 안 모르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관총은 내가 끼고 있는 게 기관단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데미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딱딱 20 들어가는데 저거를 먹었으면 데미지 막 50 들어갈 수도 있죠. 아 왜 이렇게 애들 많이 때리냐. 죽었다. 오. 벌써 죽었다. 벌써 죽었어. 온다 온다. 아니 뭐야 이거 너무 게임 빡세. 어 저거 뭐야 불기둥. 어 저거 상점 저거 먹어야죠. 아니 근데 너무 약해 이거. 그리고 기관총 왜 안 먹었어요. 죽었다 죽었어. 저거 언제요? 아니 너무 약하다.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해? 야 이 봐봐 펄스 뚫는 게 최고네. 자동 미사일은 쏘지도 않는데 어디 쏘나요? 아니 잠깐만. 와 씨발. 펄스 라이플. 어 한 명 업그레이드고 저 비상 키트. 아 싫어 일단 펄스. 라이플 어, 두 개 두 발 쏘네. 그래, 아 이게 씨발.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 왜 계속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거기 그 괴물들이 많은데. 와 이거 존나 버티기 힘든데 게임. 죽었다 죽었어. 쌌다. 우와 저거 먹어봐야 되는데. 아, 먹어보고 싶은데. 이 영대도 한번 살아납니다. 50까지 채워준다고. 아 맞아. 네. 어 야 게임이 쉽지 않네. 아 비상 모험아 2 1 카버리움 먹었어. 카버리움 뭐지? 방금 먹으니까 이거 뭐하는 거야. 네. 우주 소자? 주위 이거다. 이거 마늘 뱀파이어 서바이벌 마늘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맞네. 오와 해. 봐봐요 쉴드 지렸다. 또 생겼다. 업그레이드 레벨이... 하면은 몇 개? 세 개인데 데미지가 4 데미지? 야 지린다 씨발. 어 이건 뭐야? 데미지다. 두 번째 거 해야 돼. 공중에서 적을 추적하는 스마트 공격 드론. 레벨당 데미지 7. 데미지로 와야죠 일단은. 딜 올릴까? 네, 딜 하나 패시브 하나 먹어야 돼. 오케이. 와우. 쳐맞아요 계속. 아니 근데 이 씨발람들이 아니 존나 안 죽어. 잘 죽는데 맞으러 가잖아요. 아니 초반에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 야 이래가지고 30분을 어떻게 버텨 이 게임. 아니 씨발 갔다. 아니 피할 마음이 없으시네. 아니 근데 자동포탑 저 새끼가 진짜 쓰레기다 저거. 쟤 저 자리밖에 못 때려. 병신이야 그냥 한마디로. 데미지 1이에요 저 병신 새끼 저거. 아유 씨발 저걸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동포탑 무조건 거른다 인정? 네. 아 그리고 나 경험치도 좀 먹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비키질 않으니 씨발 벌레 새끼들이고. 아 우주에서 오자. 오케이 이거는 계속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데미지만 늘어나나? 폴라우프 와 8딜이에요 8딜 씨발 폴라우프로 계속 참아지니까. 네 8딜이에요 못 들어오네. 이제 좀 살만하다. 어어 얘 좀 크다? 큰 놈 잡으면 아까 샘 줄 때 얘가 보스인가 보다. 머리를 좀 돌려. 예 팔을 돌려가지고 왼쪽을 쏴야지 왼쪽을. 어 너무 안 죽어. 형이 죽어요. 야 이거 어 진짜 버티기 어려운데 역대급인데? 이건 무빙이 의미가 없어. 너무 몸뚱아리가 커가지고. 옮기자 이겨야죠 옮기자. 오케이. 오 장군이야. 레벨다운 방어도 의료 키트. 어 체력 회복? 체력 회복? 좀 더 버텨보자. 이게 쫄보니까 바로 그걸 합시다. 의미가 있네.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죽는다 쟤.
오 이제 죽었어. 다 죽어간다. 경험치 근데 좀 많이 오른다 제자부니까. 안 죽었는데 아직? 아 죽었잖아. 한 마리 죽고 앞에 옆에 하는 새로운 몹이야. 꼬마돌. 오 모인다 모인다. 꼬마돌이다. 어 얘네 딱 보니까 가둔 애들이네. 가두고 있어요 지금. 가두리 양식하고 있죠. 하지만 버티죠. 아니죠? 점점 좁혀오죠? 아니죠? 점점 줄어들죠? 버티죠? 점점 줄어들죠? 어. 와우. 기관총. 뭐? 기관총? 네, 기본.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관총. 밑에 나오잖아요. 데미지가 2인데 네, 파괴력이 3되고 용량 총알도 늘어나고 발사 속도도 올라가고. 아 그래 해보자. 두두두두 쏜 거 아니야? 봐봐요 공속 보세요 공속. 아니 딱총 띵띵띵띵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아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기본 무기는 난 별론 것 같아. 확실히 게임을 잘하시네요 선생님. 그럼 저 뭐예요 녹색깔. 아니 그리고 확실히 2200원짜리 게임이라 그런지 씨발 부금 족같네 진짜. 띵똥똥 땅땅땅땅땅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부금 쓰레기인데 이 게임. 레벨 좀 올려보자. 그니까 이 로봇에다가 얘는 좀 메커니즘이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랑 좀 다르게 이거저거 막 이렇게 달아갖고 하는 거네. 그렇죠. 야 얘가 다 죽여준다 야. 그럼요 레벨 3까지 업글시켰기 때문에 가까이 못 오죠. 이것도 약간 운빨 게임이네. 이런 방어템을 먼저 업글 하나를 특화를 시켜야 되네. 이속이다. 도망치기 이속이고요. 이거 어때? 새로운 무기? 공중에서 적을 추적. 근데 얘네들은 달아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달아놓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맞아요. 해줘야 돼. 네. 쫄따고 쫄따고. 어 드론포드 한번 써보자. 그냥 그거네 마인이네 마인. 대가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 봐. 제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냄새 볼게요. 뿅 쏘거든요. 그냥 병진제끼 그냥 머리 위에서 돌아다니는데? 방역 때린 거 같은데 저거 녹색깔 빔이? 아니네. 아 그냥 내 머리 위를 맴도는 매미 새끼네. 아 방금 얘 한 방 쐈어. 네 데미지 1인데요? 아니 병신 같은 씨. 아니 뭐 저딴. 아 진짜 일단 무조건 걸어야 될 것들 좀 이제 좀 보자. 공성포. 오. 포 장거리 대포? 장거 이거 공성포 한번 가보자. 네. 효 범위가 이러면 이제 형은 이제 꽉 찼어요. 이제 패시브밖에 못 먹어요. 공성포 어딘데? 어딘데? 공성포 어딘데? 공성포가 뭐야? 공성포가 써지고 있나? 대가리 위에서 매미 새끼 두 마리 날아다닌다. 두 마리 아 저건 아 공성포가 형 어깨에 있네. 어. 이게 씨 달려있니 요만한 거. 펄스 라이플 하나 더. 펄스 라이플 세 개. 씨볼. 어 해요. 이거 하면 세 개 날아가겠지? 오 세 개 날아간다. 구체 세 개. 어 맞는다. 어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오오오오 안 돼. 야 8분 야, 버티기 존나 힘들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DPS 나오네. DPS 나와? 예. 어디 나와? 우주의 수호자가 31 제일 세네요 역시. 언락했다는데? 예. 아스트로 언락 뉴트레 이지 브레이지 랭크 7020 DPS 보세요 저거. 개병신이잖아요. 자동포탑 개병신 0.87. 아 그래서 뭐가 더 효율이 있었는지 보여주네. DPS 제일 쓰레기가 어떤 새끼야? 제일 쓰레기가 저 드론포드 맨 마지막에 먹었던 거 그거 개병신이고 그 다음으로 병신이 자동포탑. 자동포탑 먹지 말라 그랬잖아. 자동포탑은 진짜 쓰레기 새끼네. 내가 저걸 왜 먹었을까 씨발놈이. 8분 동안 들고 있어. 존나 열받네 개같은 새끼 씨박새끼 쳐 죽여버릴까 보다. 병신 이거 뚫을 수 있어요. 이거 뭐야? 무기고? 처음에 들고 시작하는 건가? 어? 무기고라는 건 뭐야? 맞네. 근데 돈으로 캐릭을 좀 삽시다. 3탄총도 살 수 있어. 샷건! 네, 근데 그 다른 애들 기본 무기일 거예요. 그 캐릭을 좀 삽시다. 캐릭? 네. 도저 열렸네. 왜 열리는 거야? 아까 도저 열렸다고 했거든요. 나머지는 돈으로 열 수 있어요. 1600원이니까 지금 열 수 있는 게 그 옆에 거, 그 옆에 거 두 개. 크리스탈 상인. 모든 어 경험치! 얘는 경험치 효율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얘는 뭐야? 얘는 지금 일단 내가 살 수 있는 게 이거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좀 더 효율 있는 거. 얘는 안 맞으면은 피가 계속 차고 4번은 일단 형 욕심쟁이니까 4번이 맞는 것 같아요. 1500원짜리. 이거? 예. 네. 뭔데? 레벨업 빨리 해 가지고 레벨업 빨리 할 수 있어요. 레벨업을 네. 그러니까 수정이 예, 네, 경험치 빨리 준다.
근데 나 라자라스가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죽었는데 한 번 더 살려줬잖아. 병신이에요. 네 번째 거 가세요. 아니 야 솔직히 게임 난이도 존나 있어 이거. 그러니까 네 번째 거 가야죠. 레벨업 빨리 그득그득 해가지고 체력 30 채우면 그만이에요. 레벨업은 체력 올라가잖아요. 이거? 예. 네. 레벨업을 빨리 하라? 무조건 경치 경치. 망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씨발 돈 다 썼다. 생긴 것도 존나 멋있잖아요. 오징어 새끼. 이름이 아라크맥이야? 아라크맥. 거미처럼 생겼네요. 한번 해보자. 아라크맥. 야 걸러야 될 것도 딱 얘기해줘. 알았지? 네. 시발. 이제 한번 써보니까 알겠네. 야 이속 좀 느려요 아까보다. 어? 왜 이래 이속? 아까보다 1 느려요 이속. 경신 조금 준 것 같은데요. 야 나 이거 키마로 할래. 네, 키마로 병신 같은 이거 씨발 액박 패드를 왜 써야 되냐 이거. 씨발 진동도 없어. 병신 2200원짜리 게임이라 그런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야. 네 부금도 좋을 것 같아요. 부금도 병신이야. 맞아 이거지. 아 이거지. 형이 좋아하는 사탕. 얘 봐봐요. 얘 팔이 4개잖아요 무기 4개 낄 수 있어요. 우와 다른 내 파츠가 미쳤다. 대신 그 아까 그 빙글빙글 도는 거 있죠. 그런 자동 공격 아이템을 두 개밖에 못 끼네. 그래도 무기를 4개 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산탄총을 끼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맞는데 네, 그것도 맞아요. 오른쪽 끝에다 산탄총 껴갖고 가까이 오는 새끼도 그냥 씨발 여러 명 죽여버리자. 네. 우와! 아, 딜레이가 기네. 공속을 좀 올릴 필요가 있겠다. 데미지 한번 보자. 2? 야 이거 게임 재밌는데? 한 발이 2. 오! 10? 그러니까 10. 한 발이 2니까. 아 근데 재장전 시간 꽤 걸리네. 오 10이야 얘. 공속 올리면 돼. 잘 만들었다. 그 얘 때리면서 약간 스킬 봐봐. 네. 봤어? 네? 뭐 하는 거예요? 방어력 올릴까? 펄스 아니면 아까 펄스 하나 네. 그 관통 하나 더 할까? 패시브는 제가 봤을 때 공격력, 공속, 이속이 제일 좋아요. 펄스 가자 일단. 죽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펄스 다섯 개만 먹어봐. 펄스 가자. 지금 형이 지금 공격 무기들이 다 보는 방향으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방향으로 쏘는 게 컨트롤이 좋아. 중요해. 이게 뿌려진다 산탄총. 아까부터 훨씬 쾌적하잖아. 아 이거네. 게다가 얘는 경험치도 20% 더 빨리 오르잖아. 그치 레벨 존나 빨라요 지금. 5개 먹으면 6개 올라니. 아 이거네. 지리네. 우주에서 오자 나왔다. 자동 보다 병신. 이 씨발 새끼. 이거 팔어. 우수 하나 먹으면 좋아요. 이거? 미사일도 괜찮아 보이고 우수도 괜찮아 보이고. 자체 유도 미사일? 아까 유도 미사일 먹었는데 별로였어. 왜냐면은 무슨 맛살만 몇 개 날리더라고 이렇게. 그 맛살이 자동 딜이니까. 근데 우수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가까이 오질 않는데? 해 죽이면 오히려 딜로 가자. 오케이 미발로 가. 미발로 가자 미발. 미발이 날라가네 미발. 미발도 어차피 보는 방향으로 유도로 날라가니까. 그러니까 네. 아예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네. 버리는 거지. 도움이 돼 도움이 돼. 와. 야 30분 버티면 존나 재밌겠다. 이제 중첩되는 거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를 특화시켜야 돼요. 와. 세다. 강력한디? 잡아야죠 뚱뚱이. 빨리 레벨업 해야죠. 미가하고 너 해? 네. 재밌다. 요즘 이런 버티기 게임들이 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뱀파이어 네. 서바이벌 그거 그 보고. 때문에 네. 저거 뭐야.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들도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씨발 한 대 맞았다. 레벨당 데미지 7? 이거 패시브 하나 먹어야죠. 이거는 먹어야겠다. 아, 패시브 하나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레벨업 했던 것들까지 포함이라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레벨 당이니까. 와. 아니요. 파괴력이 지금 하나 먹으면 1레벨이잖아요. 다음 파괴력을 또 먹으면 또 2레벨. 그때 14%가 올라가는 거예요. 와. 메커니즘 질이네. 그러니까 게임 개발자들도 좀 색다른 게임 없을까 하다가 이제 뱀파이어 서바이벌이 이제 흥하니까 어? 요 놈 봐라 해가지고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 만들면은 정신적 계승작이 되는 거고 잘 못 만들면은 아류작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아류작 같진 않아. 가격이 너무 괜찮지 않아? 2200원 치고 2200원 치고는 되게 잘 만들었어. 그래픽도 좋고. 이 게임이 좀 플레이 타임이 길 수밖에 없는 게 매판 다르잖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그 게임 전문용어로 그거라고 하죠. 예?
그거. 그게 뭐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장르. 로그라이크요? 로그라이크. 네. 로그라이크. 어 파도 2레벨 좋다. 미쳤다. 네. 로그라는 게임을 닮았다고 해서 로그라이크라고 그러죠. 로그라이크. 매 판이 다른 거지. 좀 덜 질릴 거 아니야. 어 좀 몰려온다 이제. 어 이제 좀 온다. 차분하게. 길 뚫어가지고 좀 차분하게 샷건 갈게 해야 돼. 네, 못하죠 잡아야. 어 그렇지. 어 잠깐만. 어! 근데 아 씨발. 아니, 그만 때려 씨발년아. 아니 콤볼 나오잖아 지금 쏴였어. 아니 나 쏘고 있는 건데 이거 뭐 어떻게 클릭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형 컨트롤 문제였어요. 아 지랄 뭔 개. 길을 봐봐요 또 좀 그런 타운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봐봐요 바위도 막혀 있죠. 혼자 들어가서 맞을라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잠깐만. 이 봐봐요 이거 형 컨트롤 문제라니까요. 아 씨발. 오 얘네 뭐야? 아 기관총 업그레이드 오케이. 오 형이 아까 미사일 발사기 해서 거기서부터 지금 잘못했어요. 우주의 소호자로 했어야 돼. 아니 너무 약해. 이 그 3분부터가 좀 세지네 애들이. 그리고 저렇게 날라온 애들 한 뭉탱이 잡으면 뭐 보너스 주는 거 아닐까? 절마들 잡으면 뭐 약간 그 뱀서의 박쥐 느낌 나네요. 아 어, 그러네. 박쥐 오지게 몰려오잖아. 아 야 근데 나 자꾸 뒤로만 가네. 아, 네. 빨리 먹어야지 이게 안 사라지는데. 맨 크게 넓게 돌아가지고 뚫으면서 가요. 뚫으면서 이렇게? 뚫으면서 가라니 오른쪽으로 쏴야죠. 오른쪽으로 뚫으면서 갈 거면 일마들을 쏴야죠. 네, 일마들을 쏘고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어 재장전 개기네. 아유 씨발 곧 죽겠네. 머지않아 일단 무빙을 너무 못한다 답답해. 머지않아 되져버리겠네. 너 똑같은 걸로 해갖고 너 한번 10분 버텨볼래? 어디까지 가지는데요? 너 똑같은 걸로 해서 한 10분 네가 버텨봐? 다른 거 보죠 10분. 예? 아니 뭐 하세요? 또 아니 이상한 거 가는 게 아니라 씨. 아니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너무 많다니까 양이. 이거 봐 이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쏴가지고 죽여가지고 길을 뚫고 가야. 아 이거 로봇 이상한 거 골랐어. 아이 먹지를 못하는데 경험치를 못 먹잖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밑으로 가야지. 아 지금 다 사라졌다고. 안 사라져요. 사라지면 게임이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아 아까 사라지는 거 봤다니까 경험치가. 경험치 왜 사라져요? 오래 늦게 먹으면 뭐 사라진다고. 형이 잘못했네요. 화염 방사 쓸까? 아 펄스? 펄스. 형이 잘못했네요. 아니 땅바닥에 경험치 쌓이는 거 보이지? 봐봐 경험치 사라지잖아 저거 보이지? 깨신다 깨신다 빨리 먹어. 아 이거 봐 괜히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지금. 예? 에이 펄스가 존나 사기다 맞지? 펄스 개사기야 쟤. 에이 지린다 저거 빨리 먹어야 돼요. 알았어 나도 먹고 싶어. 자꾸 오잖아. 오면 죽여야죠. 아니 죽여도 계속 나온다니까 진짜. 보면서도 그런. 또 계속 죽여야지 계속. 아 진짜 씨발 짜증나. 오 왕건이 온다 왕건이. 아니 왕건이 온다 왕건이. 자 이제 어떻게 먹을까. 오오오오 얼마나 좋아. 레벨당 크리? 공속 올려야 돼. 형 지금 공속이 필요해. 어 나 공속 필요해. 와 딜 기관총 데미지. 아니 근데 파괴력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무기가 많기 때문에. 어 딜 다 올라가잖아. 와 딜 보소. 시다 씨 코아이엠 시다 씨 왕건이들 느리네. 태우이엠 시다 씨 그냥 빚어요 이제. 자꾸 뒤진대. 아니 근데 진짜 빡세다 게임. 시다 씨 뭐예요. 야 이걸로는 근데 형 무빙이 너무 하수해요. 너무 하수해 무빙. 네가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야 건 지금. 또 온다 또 목재 옵니다 또 애들이. 얘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잡았어. 일정까지 오면은 사라지더라고요. 오케이. 야 뭐 가는 게 좋겠냐? 이거는 일단 기관총 업글 해야죠. 기관총 가야지. 3렙이면 어느 정도는 동물 같다 동물 같다. 아우 속도 느려. 아 답답해. 체력은 2전이야 2전.
아니야, 피는 오, 지금 먹으면 안 되지. 녹색깔 먹어야지. 아, 먹을 거야. 얘네 지금 죽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안 사라져. 그러니까 버티기 힘든 데가 딱 3분 때네. 어, 근데 나름대로 밸런스 괜찮게 잘 만들었다. 어, 이젠 없다. 다 처음 보는 건데. 아... 체력을 먹던 아니면은 개폭 괜찮았거든요, 아까. 아까 그 떨어지는 거? 네. 난 근데 그걸로 몇 마리 못 죽인다고 봐. 의료 키트가 나. 그래요. 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더 많이 맞추고 더 많이 죽이면 되는 거거든, 사실. 그럼요. 봐봐, 이거 봐라. 와, 내가 방금 펄 제대로 날렸잖아. 얘네는 피가 없네. 얘네는 좀 이속이 빠른 대신에 체력이 낮나 봐요. 저 일자로 싹 뿜! 오! 어, 게임 좋았어요. 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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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대? 겨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피 먹어요, 피 그냥. 네. 아,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햄이 X같이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참. 마지막 한 칸에는 저걸 먹어, 이속을 먹어야 될 텐데요. 와, 저 마지막 빈칸에 자포를 넣는다? 이거 완전 병신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겠다. 알았어. 네. 아까 DPS 봤잖아요, 자동 포탈. 병신새끼 쪽쪽 쏘는데 데미지 1씩 달면서. 아파! 씨발 남들아! 체력을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틴 거예요, 체력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미친 척하고 경험실로 뛰어가요, 그냥. 레벨업도 해버리게. 그렇지. 그리고 또 우수하긴 늦었어요. 아, 나 중력 견인기라고 있네, 패시브에 자석이. 아이템 픽업 반경이 네. 개선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먹을 수 있다. 자석이에요, 자석. 근데 이거 의료 키트 해야 돼요. 그렇지. 살아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라도 버텨보자. 지금 레벨업 해가지고 지금 바닥에 버리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 뭐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캐릭터의 특성이 뭐였어? 경험치. 그렇지. 그럼 뭐예요, 뒤지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봐봐요, 지금 구렁텅이로 들어가잖아요, 형이. 또 체력 올릴 거예요. 또 무한 반복인데요. 이제는 못 버텨요, 이제는. 기체 속도. 이속. 이속 올리면은 빠르게 죽을 수 있죠, 이렇게. 아주 좋았어요. 1분 20초. 와, 진짜 버티기 힘들다. 근데 게임 잘 만들긴 했다. 어떤 로봇을 골라도 어쨌건 컨트롤이 중요하다라는 걸 사실 알게 됐어. 그런 의미로 네가 10분 이상 버티면은 넌 진짜 형 뒷목한테 때릴 수 있게 좋았지. 진짜로 때릴게요. 아 진짜 때리고 할게요. 아니야, 지랄을 때리고 할 쪽가. 해봐. 지랄을 한다. 아 이거 뭡니까? 아 너무 앉은 자세 불편하니까 이거 앉아. DPS 보세요, DPS. 내가 의자 앉을게. 이거 부서져요, 의자. 지랄마, 씨발로마. 자, 이걸로 할게요, 아라큼에. 그래, 해봐. 아무것도 안 하고. 해봐. 이대로 바로 갑니다, 그냥. 해봐. 일단 컨트롤 무빙이 중요해요, 이 게임. 보니까. 지랄한다. 안 맞는 게 중요하네. 해봐. 아, 너 흔들자. 게임 확인했어. 또 흔들죠? 자, 일단 빠른 레벨은 중요합니다. 흔들죠? 빠른 레벨은 중요해요. 꼭 게임 못하는 새끼들 특. 자, FPS 좆도 못하는 새끼들 특. 괜히 총칼 이러면서 수압 존나 한다. 네, 바로 가방 껴 부하지렸다. 우와, 뭐야? 바로 가방이요. 네. 목이 고는 센스도 있어야죠. 뭐 매직 미사일 뭐 그런 거 왜 씁니까? 화방이 이게 장전 시간 좀 기네. 쓰레기 골랐죠? 장전했죠? 쓰레기 골랐죠? 바로 장전했죠? 쓰레기죠? 화방 아 뭐야? 바로 이래. 바로 장전했죠? 데미지 개시리죠? 좁질이죠? 그냥 다 죽어버리죠 얘들? 어차피 35초야. 3분 때 너도 한번 죽어봐. 절대 안 죽지? 경험치 지금 야금야금 잘 뽑아놓고 있죠 지금. 총알 없다. 총알 아니죠. 총알 없어. 쏴. 어, 못 쏴줘. 한 대 맞죠? 어, 빨리 쏴. 잡아놓고 경험치 바로 먹고 레벨업 합니다. 이거거든요. 야 매니저 없냐? 자꾸 채팅창 마방이라 그러는 저 없애라. 파방입니다. 마방이 아니라 예. 아 이거 와 진짜 쓰레기 떴다. 와 이거 어떡해. 테슬라는 안 써봤으니까 예 바로 일론 머스크 코인 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코인. 와? 어? 뭐야? 질입니다.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씨발 이거거든요. 테슬라 코인 개센데? 데미 3이에요 3. 얘가 좀 보조딜을 해주네. 빅토르네. 그거 빅토르
빅토르 요즘도 미드에서 많이 쓰요? 모릅니다. 롤 안 해가지고. 롤 안 해? 네. 빨리 죽어라 빨리. 그질 안 나고 죽는다고. 우리 개질이죠. 돌리면서 지금 벌레를 지금 사육하는 거예요. 어 제대로 못 맞췄죠. 와 딜 미쳤다. 씨발 80딜 나오겠다. 뭐냐 이거. 바로 잡았죠. 바로 잡았죠. 아! 아 한 대 맞았죠? 두 대 맞았죠? 거봐 내가 말했지. 은근히 많이 맞게 된다니까 이 게임은. 산탄총? 아니 난 기관총. 기관총 올리죠. 하나를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해요 이 게임은. 아니 이속 존내 느리네 씨발. 이거 언제 먹으러 가요 이거를. 별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벌써 지금 왕건이 잡아서 경험치 200 많이 봤어요 지금. 근데 샷건보다는 기관총이 더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장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화방은 이제 한 방 못아가지고 불로 막 해지길 수 있잖아요. 아 근데 화염방사기가 진짜 변수다. 아니죠 제 컨트롤이 변수죠. 아니죠 소리 좋았어요 지금. 아니죠 화염방사기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방금 딜 보니까. 아니, 화면을 보고 당연히 위레벨이니까 당연히 쓸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도 대신에 80딜 가까이 들어간다니까. 대신에 존나 사기지. 현타가 길잖아요 현타가. 현타 보세요 지금 화방 없는 지금 이 시간. 화방 맞아야죠 화방 맞아야죠. 화방 또 나왔죠? 와 개 어. 자 화방 15딜 어 한 대 쳐맞았죠? 족도 안 맞죠? 불씨 막 날라가죠? 지 혼자 지불놀이 쳐야죠? 지불놀이 쳐야지만 딜도 별로 못 넣었죠? 자, 이제 뭐... 슬슬 약속의 3분 오고 있어요! 약속의 3분이 오고 있습니다! 아 피 많아요. 약속의 3분 네, 뒤지게 바로... 꿀밤 아... 개 쳐맞는 시간 바로 불로 길 다 뚫고요. 와 산탄총? 테슬라 바로 이렇게 갈게요. 자 바로 지불놀이 할게요. 너무 좋아요 지불놀이. 아무것도 못하죠. 이 콩벌레들이 그냥 와서 저희 양분이 되어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오! 나! 뭔가요? 화방 나오죠 이제? 오케이 나왔으면 바로 길 뚫어주죠. 제가 가는 방향으로 뚫습니다. 와 화염방사기 진짜 개사기다. 제가 가는 방향으로 뚫어야 우수? 우수 나왔죠? 바로 우수 게요. AP를 30 활용합니다. 저거 끝에 거는 왜 보지도 않았어? 저거요? AP가 이거 오른쪽 이거 아닌가요? 스킬 이거? 어 스킬 같은 것도 나오나? 저거 뭐야? AP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좀 잘 모르겠어. 어 화방 빨리 나와 빨리 나와야지 화방. 못하죠 못하죠. 쳐 맞죠? 안 맞죠? 자 화방 나오죠 이제. 장전 끝났죠? 바로 갑니다. 길 뚫습니다. 이야. 파이로 오세요 파이로 오세요. 이야. 우수 이래 바로 갑니다. 자석 자석 안 먹어요. 10분 버티면 되거든요. 아 10분 버티면 되거든요. 네. 벌써 아 근데 3분을 이렇게 화방빨로 화방빨이라니요. 컨트롤빨이죠 컨트롤. 어 네 계속 쳐맞죠? 예 맞아도 뭐 기별도 없죠? 8딜? 우습죠? 안 우습죠 안 우습죠? 너무 우습죠? 안 우습죠 안 화방 우습죠? 나오죠 이제? 안 우습죠? 크리 확률? 아 이거 뭐야 이거 AI가 뭔가요 이게? AP 30을 회복한다. 아니 너무 쓰레기인데? 장갑이 아까 그 방어력이란 게 있나봐. 그러니까 그 쉴드 같은 게 있나 봐. 아, 지금 피가 많으니까 피가 30 차면은 9밖에 안 차 버리니까. 아, 이걸로 하겠다. 서버로. 크리로 갈 거야. 지금 로또. 나 같으면 플레이 키트 가겠다. 플레이 키트가 낫지. 어, 오케이. 바로 로또 갈게요. 아이씨 안 걸리네. AI 코어 로또로 갑니다. 예. 5%면 꽤나 높은 확률이에요. 뭐 30 도저 방금 데미지. 주황색 데미지로. 이거거든요. 크리가. 다다니트가 많으면 좋아요, 크리가. 다다니트를 치려. 왜냐면은 이제 아니죠. 확률 같은 아니죠, 경우도 아니죠. 연속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니죠. 테슬라 코일, 화방, 바로 화방. 와, 뭐 화방을 뭐 씨발 몇 레벨까지 올리는 거야? 말도 안 돼. 지금 4렙이 되면은 용량, 탄창이 늘어나고 발사 속도는 그대로인데 장전 속도가 0.5초 줄어요. 저의 현타를 조금 줄일 수 있는 화방. 데미지는 그대로예요. 알았어 빨리 가. 데미지 지랄하지 말고. 테슬라 코일 비교를 해볼게. 테슬라 코일은 이게 뿅 쏘는 게 데미지가 7이 돼요. 어. 그리고 총알 용량이 5발이 되고. 아 화염방사기 가 알았으니까. 제작 속도가 와, 현저히 주네요. 바로 테슬라 코일로 갈게요. 오 진짜? 이게 3렙에서 4렙 가는 효율이랑 1렙에서 2렙 가는 효율이 달라요. 1리가 더 높네요. 바로 코일로 갈게요. 화방 지금 충분히 세요. 충분히 셉니다. 아 너무 달아요. 간지러워요. 자 지금 화방 현타죠 지금. 자 이 시간 잘 버티면 됩니다. 쳐맞죠? 쳐맞죠? 네 대 네 대 뒤지게 쳐맞죠? 아 뚫죠 이제 뚫죠? 나머지 뚫어놔요.
그냥 목이나 잡고 있죠? 개찔렸죠. 헛반대다 그냥 화염방사 써가지고 딜랑비했죠. 딜로스 심하죠? 지금 많이 처맞죠? 개찔렸죠. 개처맞죠? 이제 20대 맞아가지고 80됐죠? 어? 우주에서 도착할게요. 아 저 궁극 너무 아깝다. 근데 발사 속도기 때문에 저게 장전 속도를 올려주는 건 아니라서 화방에는 딱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주디를 화방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화방 이 시간을 벌 때, 지금 화방이 없을 때 이때 지금 버틸 수 있는 게 저에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 예, 우주의 수호자로 갔습니다. 오 그래봤자 10분 못 버텨요. 예, 바로 벌써 5분 버텼죠? 8분도 못 버텨요. 지금 뒷목이 원래 5분 지금 뒷목이 지금 막고 싶어서 지금 춤추고 있죠? 예. 야 화염 뿌려봐 뿌려봐 쟤한테 한방 뿌려봐. 아 지금 장전 시간입니다. 화방 뿌려봐. 예, 장전 시간이 빨리 지금. 뿌려 장전 시간이에요. 현타에 현타. 우와 환탄창이 죽이나요? 와! 개사기다 화방. 자, 바로 우수 데미지. 데미지도 우수보다는 운영이 들어가네. 일단 데미지 하나 먹을게요. 7%면은 굉장히 크거든요. 나머지 지금 딜템이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데미지. 야, 어떻게 한 방에 죽이냐? 한탄창에 죽이네. 나 데미지 하나 먹어 놓고 이거거든요. 또 쿨 돌면요 바로 쏩니다. 자. 우수랑 화방 조합이 미쳤다. 조찌렸죠. 와, 그냥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져 버리네. 개 같은 게임. 아이 실력이죠 실력. 운빨이네. 아이템을 고르는 것도 실력이에요. 아, 진짜 운빨이야 이 게임. 뭐 맨날 운빨입니까? 그만큼 제 실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아 아니죠. 자 아무것도 못 하죠? 와 이렇게 여유롭게 잡는다고? 에이. 하나 아닙니까? 자 이런 미발 필요 없습니다. 기관총. 자 보세요. 저는 이런 걸 다 비교하면서요. 뭐가 더 효율이 높을지. 당신은 그냥 세 보이는 거 야 하고 바로 클릭하잖아요. 예?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기관총 2레벨 3레벨 비교 보세요. 한 대 데미지가 무려 2나 차이나 지금. 3에서 5. 그리고 발사 속도 올라가죠. 장전 속도까지 내려가요. 그럼 뭘 할 수 있다? 용량도 40발에서 80발이 돼요. 두두두두두 화방을 이제 현타가 왔을 때 기관총으로 버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기관총으로 갈게요. 88 쏠게요. 예. 야, 이제 없어질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죠? 와, 얘네들 보너스에 보너스. 야, 속도 보세요. 정말 이속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속이 있어야지 피하면서 이제 화방 현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낭낭하죠? 몹이 없어요 지금 다 잡아가지고. 몹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언제 오나요 몹? 몹이 없어요 몹이. 7분에 나오나요? 아 7분에 나오네요. 이 시간이 있네. 예. 얘는 뭐 오다가 다 죽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을걸요? 이야 뭐예요 이게. 화방 나오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냥 구워진다. 그냥 갖고 오는 그냥 생선이 된다. 봐봐, 봐봐요. 낙엽처럼 아, 쓰러지죠 그냥. 화염 방사기 진짜 사기다. 자 화방 시간 좀 벌면서. 와 온다 그들이 온다. 화방이 옵니다. 그들이 바로 화방이에요. 크리 10% 크리 10% 올릴게요. 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화방이에요. 그들은 화방이에요. 화방의 먹이. 예. 생선 되려고 일부러 모은 거거든요. 모아서 잡으려고 경치 많이 먹으려고. 와 자 낭낭이야 경치 또 모을 거예요. 또 화방 지금 현타 지금 다 와가죠 지금. 조금 맞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원자로 공속 장전 속도는 안 올라가죠. 지금 한 칸밖에 없는데 이속 넣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딱 총 갑니다. 이속 넣어야 돼. 이속 너무 느려요 이게. 자 8분 2분 남았습니다. 2분 아 경치 너무 맛있어요. 자 화방 왔죠? 우수? 자 화방 왔어요. 이야 씨발 와 진짜 개사기다. 아 그럼요 제 실력이 너무 사기죠. 아 근데 이건 좀 위험할지도. 오 먹힌다. 어떻게 쳐맞죠? 이게 쳐맞아 B35. 결국은 8분 따리 8분 따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네. 바로 체력 해보고 갈게요. 쫄보 새끼.
바로 한쪽 뚫고 갑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화방 먹고 와서 반대로 돌아가지고 경험치 먹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와 근데 진짜 버티기 개 힘들다. 이렇게까지 운 좋게 잘 떴는데 이 게임 너무 경험치 먹어. 경험치 먹어. 우와 체력을 먹어야 되나. 와 근데 왜 계속 테슬라 코일이랑 화방이 계속 나오지? 운빨 지리네. 운빵 존망, 운빨 존망 게임이야 이거. 실력이죠 실력. 그래서 경험치 포기하고 일단 뚫어야 돼요. 퇴로 뚫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약간 그 롤에서도 불 쓰고 나서 지치는 애 있잖아. 탑에서 나오는 애 이렇게 퇴로 뚫고 그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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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럼블이네. 자 화방 왔을 때 이때 가야 돼요. 우와 우와 씨발 녹여버린다. 와 이때 가서 경험치 먹어야 돼. 우와 미쳤다. 펄스 라이플 가는 거 어때? 아 근데 두 칸 좀 차이긴 하는데 기관총이 보자 데미지 일시 계속 오르긴 하는데 작년 속도가 많이 오르네요. 기관총 갈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뚫고 또 테로 뚫고 자 화방 와. 화방 현타일 때 지금 다 뚫어가지고 녹색깔 뭐 녹색깔이 경험치 많이 주는 거거든요. 녹색깔 먹어야 돼. 뚫어가지고 헐 우수가 지금 보자 4레벨인데 12딜에 딱히 뭐 오르는 건 없네요. 용량이나 하면은 용량이 있나요? 테슬라로 갈게요. 테슬라 봅시다. 아 속 다 늘어나네. 바로 테슬라로 갈게요. 자 이때 화방 왔을 때 경험치 먹으러 가야 돼. 와 테슬라가 진짜 미쳤다. 빨간색이다. 화방 끝났네. 이속 에이 이속 나왔다. 저도 안 빨라지는데? 그러니까요. 여러 개 먹어야 되나봐요. 일단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빵 좀 칠게요. 이거 한쪽 뚫어야 돼. 한쪽 뚫어야 돼요. 오케이 뚫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화방이 올 거예요. 이제 한쪽 뚫어가지고 화방 아직 한참 남았어. 화방 왔죠? 우와 이렇게 자, 10분 됐죠? 자동으로 다 안 쓰고요. 랩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 아 왜? 아니야 에바야. 처음 맞으면 때리는 거라니까 그거. 너 바보야? 랩을 써볼게요. 저거 데미지가 꽤나 셀 것 같아요. 아 또 오버한다. 한쪽 뚫을게요. 나를 위해 쓰레기라는 걸 직접적으로 알려주네. 화방 왔죠? 아 저 위쪽 경험치 먹어야 되는데 근데 한 방에 안 죽네 이제 벌레들이. 와 30분 버티 개빡세네 게임. 돈을 써가지고 그걸 해야겠다 그지? 그거 좀 뚫어야 돼요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 지금 거의 3000마리 잡았다. 야 우리 마리수로 하자 이제. 알았지? 녹가스 마리수로 하자. 마요? 마리수로 해. 10분 이건 의미 없어. 뭔 의미 없어요. 아니 마리수로 하자고. 아 3000킬? 내가 다음판에 3000킬 하면은 뒷목 쳐맞는 걸로. 우리 너 지금 2900마리 잡았어. 뭔 소리예요 형. 두드려 맞아야지 저한테. 뒷목 맞긴 했잖아. 한 번 더 걸어야죠. 왜 나 때릴라 그래? 내가 평소에 잘못해줘?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이 맞겠다고 완전 말을 했잖아요. 남자가 알았어 본인 입 밖으로 뱉은 말을 알았어 경험치가 다 사라졌나 밑에? 펄스 라이플 데미지 올릴게요. 아 근데 무기 두 칸 저것도 뚫어야 되는데 하나 맥스 레벨이 좀 궁금하긴 해요. 맥스 레벨도 있어? 몇 가지야?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하나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근데 이거 맥스 레벨 찍으면 뭔가 확 빡세지는 거 아닐까? 뱀서처럼 뭔가 그래. 업글될 것 같아. 그래. 아 존나 아프네. 화염방사기 만땅 찍으면 뭔가 개 엄청난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죽겠다 이제. 잘 가. 안 죽을래. 들어가. 저 이제 집중할게요. 와 3000마리 넘겼네. 이거 만땅 찍어봐야 되겠다. 야 그리고 아니 만땅 찍고 하면 형은 저거 일단 맞고 시작하는 게 강화. 알았어. 컴퓨터 소리 나는데. 컴퓨터 소리 나는 거 좀 어떻게 해봐봐. 이 배열이 오일도 발랐는데 또 이러네. 왜 본체 자꾸 그딴 소리 나게 하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제대로 일 안 했으니까 안 맞을래. 헤헤. 그거 효자손 갖고 와봐봐. 아니 맞을게 뒷목 맞을게. 아니 근데 이 게임 너무 빡세다. 어떻게 30분 어떻게 버텨? 아 여기야. 얘예요. 아 아닌데? 얘. 아니라니까? 얘야. 얘인데요?
얘 앞에서 난 소리 같은데? 봐봐, 얘 앞에서 난 소리야. 앞이라고요? 어, 줘봐. 내가 때려볼게. 여러분 잠깐만, 기계는 말을 듣게 하려면 때려야 돼. 여기라니까요? 아니야, 여기야. 얘는 얘잖아, 얘. 이거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한번 줘봐봐요. 어, 됐다. 소리 나야 돼. 아, 이 정도면 됐어. 아니야, 걔 아니라니까. 얘라니까. 얘 귀가 이상한가? 어, 너 귀가 이상해. 그럼 되세요. 알았어. 자, 뒤, 저 때려. 아, 뒷목이 보이게, 보이게 해야죠. 뒤끝 없는 거죠? 아, 너무 세게 때리지 말죠. 아니, 저도 진심을 담아서 때리지 않죠. 너무 세게 때리면 형이 죽을 수도 있잖아. 목이 꺾인단 말이에요. 갑니다. 어, 왼쪽 건데, 소리가? 그래, 앞쪽이야, 앞쪽. 존나 듣기 싫다, 근데 이 소리. 너무 듣기 싫은데요? 어. 멈춰볼까요, 한번? 멈춰가지고 멈추면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하지 마. 너무 듣기 싫은데요? 아, 되게 듣기 싫다. 아니, 아니야. 주먹으로 치. 앞쪽이라니까? 컴퓨터 면상 쪽이야. 아, 이 소리 뭐야. 멈춰볼게요. 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앞쪽이라고, 앞쪽! 얘야, 얘. 앞에서 나는 소리야. 이 새끼야, 컴퓨터, 씨발, 먼지, 씨발, 필터, 씨발, 이게 뭐냐, 이 새끼야. 이거 좀 관리 좀 해. 이게 뭐야, 이게. 먼지는 쌓이기 마련입니다. 얘야, 얘. 이거 시간 지나면 이런 소리 안 나. 아아아, 들려요 여러분들? 잘 들려요? 아, 존나 빡친다. 안 이러다고 이러네. 아, 쿨러 소리 씨발. 이거 긴 꼬챙이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긴 거, 기, 얇고 긴 거. 얇고 긴 거? 어, 그거면 돼. 바늘처럼 얇고 긴 거. 그걸로 팬을 딱 정지시켜버려야 돼. 얇고 긴 거? 어. 얇고 긴 거. 응. 여기네, 얇고 긴 거. 얇고 긴 거, 이거. 이거? 이걸로는 안 될걸? 너무 굵나요? 어. 아, 짜증나. 씨발, 병신 컴퓨터. 아. 맨 밑에 있는 새끼가 지금 저지랄하는 거야. 컴퓨터 본체 앞에 머리, 가슴, 배가 있는데, 이 맨 밑에 있는 거, 어. 아, 찢어버리고 싶다, 컴퓨터. 씨발놈. 일 안 되고. 안 된다니까, 옆으로 쓰시면 안 돼. 아, 결론적으로 이거, 아. 몇 미터 놈이야? 어? 중간인가 봐. 맨 위인가 보다. 어? 엄청 틀에 가죠? 어, 나. 얘도 아니고? 어. 어? 샤워다. 글칸가? 그래픽카드에서 나는 거야? 위에 거 해볼게, 위에 거. 어, 위에 거 해봐. 아니고? 쿨러 아니야. 그거 기름칠해야 돼.
파워예요 이거. 가운데 해봐. 했어요 가운데 여기. 다 했어? 파워예요 파워. 파워에서 나는 거야? 네. 어떻게 그럼 해볼 수 있어? 파워를 때리면 아까 전에 꺼지잖아요 또. 아. 열어가지고 파워 빼가지고 저거 해야죠. 본체는 아무 얘네 맞은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애들이에요. 잘못 때리신 거예요. 사과하세요. 아니 이거 언제까지 소리가 나야 돼? 어? 야 이거 언제까지 소리 나야 되냐? 예? 어 존나 시끄러워. 어? 파워 이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게임 컴퓨터가 아니라 방송 컴퓨터가 이래. 이거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혹시? 열어봐. 열면은 더 소리를 다 느끼시거든요. 파워가 병신인가 봐. 파워 소리가 나요. 오래되면. 비싼 컴퓨터인데 이거. 파워 병신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먼지 쌓이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잠깐만. 아 컴퓨터 왜 이래? 아니 저 이거 반 안 열리는 곳이네. 안 돌려라 이게. 그지. 아 진짜 짜증 정말 나네.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컴퓨터 이거 2년 넘게 쓰면서 한 번도 청소를 안 했어. 했어 이 정도. 했어? 네, 이거 이쪽으로 스튜디오 바꾸면서 했잖아요. 책상 바꿀 때. 밖에 들고 가서 저것도 했는데. 아 듣기 싫어. 그만해! 그만해! 아 하지마. 와 존나 듣기 싫다. 와 야 뭐 젖단 소리가 나? 이거 파워에서 난 소리래요. 네 맞아요 파워에서. 거기서 열라고? 이쪽 그냥 방송을 하고 네? 컴퓨터를 고치고 내일 낮 방송을 하자. 예? 그거 어때? 내일 낮 방송하면 저희 소화가 안 돼요. 낮에 방송하고 저녁에 임채우 씨 불러 성재평론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못해.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어. 일단 제가 이거 임시 방편으로 해볼 테니까. 어. 예. 좀 기다릴까? 와 진짜 개짜증나게 한다 파워라는 새끼. 거기를 열면 컴퓨터 선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 여는 게 아니야 랄프야. 여길 열어야 돼. 아니 파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난 것 같아? 파워 아니에요 그래픽카드. 이거 그래픽카드에서 나는 거야? 네. 이 씨발놈이 1080 골프 엠빙 그래픽카드에서 나는 거였구나. 개새끼! 뭐해? 아 진짜 듣기 싫다 이 새끼. 이거 어떻게 씨발 땅바닥에 그냥 콱 던져버렸고 부셔버릴까 발로 망치로? 어? 분쇄기에다 쳐넣어가지고 이 씨발놈 그냥 싹 다 갈아버릴까? 병신새끼 존나 듣기 싫네. 좀 내려보세요. 우리 집도 저런데 본체 통째로 좌우로 흔들면 소리 안 남. 그러니까 컴퓨터가 안 좋아지는 거야. 1080 Ti 게임 PC가 아니라 방송용 PC라서 저거 쓰는 거야. 방송용 PC라서 1080 Ti 쓰는 거야. 맞아. 방송용 PC는 상관없거든. 다시 나가서 거기서 빕니다. 아우 듣기 싫어! 다시는 나 진짜 다음에 컴퓨터 살 때 진짜 순행 PC 사야겠다. 야야 대기야 순행 아니에요? 이거 순행이잖아요 크라켄.
아니 그래픽카드까지는 안 가잖아. 그래픽카드까지 가는 순행 PC가 있어. 그 커스텀 PC라 그래. 그쵸. 글카도 저거 해야 돼. 커스텀 순행 PC. 거기를 열어가지고 이 새끼 이 수식으로 쑤셔버리는 거 해봐. 싸가지 없는 새끼. 어. 아우 듣기 싫어. 이 새끼 밑에서 나는 거네. 어? 맞잖아요 글카. 밑에서 나는 거야 저거. 글카.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아니 거기서 하는 거보다 내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보여. 거기서 얘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로? 어? 얘로? 어. 여기 보이지. 아 나 무서워. 무섭다고요? 어. 그래 저거야. 왕벽? 어? 아니네. 다른데 펜 없어? 잡았더니 뭐 이거 안 돌아가요. 이거 돌아간다. 걔도 아니야. 맨 끝인가 봐. 뭐지? 맨 끝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이었거든. 이 안에. 어 근데 그래픽카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픽카드는 펜이 총 두 개야? 파워가 큰가? 파워 이까지 오나요 혹시? 제가 지금 파워 여기 있거든요. 뭔 소리야? 여기를 낮춰줄게. 야, 잠깐만요. 걔가 아니고? 아 존나 듣기 싫다. 아! 뭐? 이거 순행 공랭이잖아요. 이거 해봐. 맞죠? 순행 공랭. 씨발로! 저 씨발 새끼!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씨발 순행 공랭이네. 임마야 임마. 걔를 크라켄. 어. 임마도 걔를 멈추게 해봐봐. 임마도 여기 열어가지고 여기 쏴주면 되거든요. 와 걔 시끄러웠어. 미친 새끼 이거. 얘 내가 왔다 갔다 해볼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약간 밖으로 밀어 봐봐. 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살짝만. 네. 나봐. 너 나. 좀 생기면 안 돼. 됐어. 아 씨발. 이 걸려가지고 소리가 어쩔 줄 나요. 베스트는 이제 크라켄 보증 6년이 매주 가라. 병신. 에이 씨발 쓰레기 같은. 저도 이 현재 텍스트를 쓰는데. 됐을 거야. 아우 듣기 싫어. 야 안 들어가게 해놓을게. 어 어디 뭐 꼽아버려. 얘는 막아놨대요 지금. 어 그리고 그렇게 컴퓨터가 열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 쑤셔갖고 어디 그냥 꼽아놔. 아 존나 듣기 싫네 씨발 새끼. 아니 그걸 어떻게 좀 해봐봐. 아 듣기 싫어. 됐네.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어 부하 걸리지 않나? 안 부하 절대 안 걸려. 절대 안 걸려. 아니 그 크라켄 이거 못 켜나요 프로그램? 왜? 프로그램 켜가지고 아니야 나 또 그냥 씨발놈 돌아가지 말라고. 병신 같은 새끼. 나 똥 좀 싸고 올게. 예? 나 똥 마려. 아 똥 좀 싸고 올래. 똥 마려. 똥 싸고 와서 계속 하자 얘들아. 잠깐만 한판 하고 있을게요. 어어 어. 뭐야? 돈 좀 투자 좀 해봐. 예 천 무기로. 컴퓨터 터질까봐 런하네. 자 DPS 보십시오. 화염방사기 47 확실히 현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그럼 4시 반이네요. 미스터리 오면 미스터리 하라고 시킬게요. 캐릭터 좀 볼게요. 군법 재판? 어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이소? 8 했던 게 5죠? 8에 34. 뚫어볼게요. 무기고에서 뚫어. 뭐가 좋은거지? 아 재요청 이게 그거구나. 돌리는거 바로 자석.
자석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석 하나 나오네요. 레벨당 커버리움. 커버리움이랑 크리스탈이랑 뭔 차이죠? 군법 재판이 어딘데요? 아 캐릭터요? 하기로 레벨당 데미지 증가. 근데 이거 기본 그냥 하나씩 들고 가는 거네. 어 환불도 돼요? 아 찍고 들어가는 거구나 여기서. 아 뭔가 어 바로 하나 더 할게요. 자석으로 욕심 좀 부리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삽니까 이거. 어씨 잠깐만요. 스트라이커 들어가게 그냥 봉합을 해놨어요. 갑니다 스트라이커. 뚜둥. 오씨 생긴 게 졸라 멋있네요. 아 처음엔 안 잡는 게 낫겠구나. 오면은 딱 잡고 경우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장전 중. 바로 테슬 어, 좋겠네. 근데 큰일이 난 게 뭐냐면은 얘는 패시브 다섯 개에다가 군법 재판에 무기 하나밖에 못 쓰네. 딱총 원툴 병신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거 효율 잘 받겠네. 네? 돌아가는 거랑 테슬라 두 개로 갑시다. 상자 파밍을 하라고.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어요 여기. 어, 장전 중이에요. 이것도 두 개밖에 안 되고. 발사속도 바로 올릴게요. 해설은 나중에 올리고요. 군법 재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거? 지 맘대로 쓰는 건가요? 오, 아, 이거구나. 우와. 뭐야, 이 새끼, 이거. 게임 이름 프로젝트 라자루스입니다. 근데 쿨이 존나 기네요 이거. 어, 딱총 강화해야 됩니다. 딱총 원툴이에요. 근데 쿨 달려있는 거 귀엽지 않나요 여기? 네. 쿨은 모르겠어요.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키가 있는 어? 뭐야? 지금 방금 E를 눌렀거든요? E를 눌렀는데 썼는데 타이밍이 겹친 건가? 그냥 마우스 그게 끝인 것 같은데? 그럼 지 맘대로 쓰는 거죠 그냥? 어 그냥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쓰는 거야. 자동화 시스템이야 쏘는 거는. 아니 그 스킬 쓰는 거 병 터지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라니까. 아프다. 왜 이렇게 쳐맞아? 이거 뭐야 걔는? 야 무슨 뭔 디아블로 스킬을 쓰냐? 이거 기본 능력이에요. 박스 찾으러 갈게요. 능력이라고? 예. 네. 내가 하면 안 돼? 나할 차례잖아. 형이 사실은 형 미스터리 해야지 이제. 안 해. 이거 좀 더 해. 재밌어. 탑 한 번 더 해 그래. 왜? 아까 나 미스터리는 해야죠. 한다고 하셨어. 아니 이거 좀 더 하자. 오케이 그럼 이거 19분 하고 5시부터. 아 싫어. 더 할래. 오케이 5시부터 6시까지 미스터리. 이거 재밌잖아. 예. 스트라이크 이거 왜 샀어? 좋아해. 이거 왜 샀어? 아라크네 가세요 아라크네.
도저 전문 어때요? 도저 도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걸 왜 사냐. 아니, 도저가 보면 짓눌러 죽인 적이라고 하잖아요. 밟아 죽일 수가 있나봐요. 얘는 몸빵 형 같은 초보자를 위한 캐릭이에요. 플레이팅이 뭐야? 플레이팅? 플레이팅 플레이팅이 뭐예요? 플레이팅 몰라요. 저 플레이팅 120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장착할 수 있는 게 존나 많은 거 아닐까? 가봐요. 얘는 45, 얘는 45, 얘는 65. 그지? 제가 봤을 때 방어도 같기도 하고 장갑이 방어도죠. 체력인가? 아 체력 같다. 도전 많이 봅시다. 싫어. 스트라이크 할래. 스트라이크 이제 병신이에요. 무기 한 개밖에 못 써요. 아, 왜 샀어 그러면? 사춘밖에 못 써요. 몰랐죠 저도. 스킬만 이런 거 보니까 속상하긴한데 도저 한번 사볼까? 네. 도저. 아 뭐야? 얘는 밟아 죽일 수 있을 거. 제가 자석 두 개 사놨어요. 기본 대본. 하이퍼가 뭐야? 어려운 모드. 임무 시작. 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하고 미스테리. 30 어 뭐야 얘 뭐야 얘 움직이는 거 병신이야. 아니 얘... 아니 밟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얘 도는 게 병신이야. 밟아 봐봐요. 어? 뭐야? 어? 야, 사기 아니야 이거? 아니 뭐야? 얘들 샷건 무기 3개 해시부 2개밖에 안 돼. 이소 해시부 2개밖에 안 돼. 잠깐만 대신 자동포탑 이런 거 6개 깰 수 있네. 이거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저쪽 파츠를 많이 먹어야 돼요. 피고 왜 안 달아 근데? 자동포탑 가자. 자포도 많이 올려야 돼요 근데. 우와 씨발 밟아 죽인다고? 뭐야 이거 씨발 왜 피가 안 달아? 근데 좀 얘 이동하는 그 메커니즘이 좀 병신이긴 해. 테슬라 봐봐요. 아 하나 이거 하나밖에 못 써요 여기. 와 그건 테슬라가 좋긴 해. 아 그거 돌아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테슬라가 좋아. 밟을 때마다 오른쪽이 뭐가 차거든요. 어. 만화창이 저기 뭘까요? SP 아니야 저게? AP? 네. 밟을 때마다 차요. 봐봐요. 아 잠깐 쉴드다 쉴드 저게. 쉴드예요 쉴드. 야 얘 존나 좋은 거 아니야? 왜 피가 안 달아요 근데? 밟아 죽이고 쉴드가 차는 거 아니야 오히려 지금? 피가 차요 피가. 소형몸만 밟히나봐. 개사기 아니에요. 쳐 밟아버리잖아. 야 얘 되게 좋다. 화탱. 오 화탱. 화학 탱크. 이런 설치형으로 가자. 그걸 6개 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얘 자체가 지금 너무 강력한데? 샷건에다가 시골. 와 신지드다. 야 얘는 안 밟힐 것 같아. 걔는 안 될 것 같아. 사주기. 어 한 방 더. 그렇지. 오 30, 뭐야 한 방 더? 뭐야 90, 피 100인가? 120 150. 와 뭐 이런 새끼들이야 밟아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데미지, 펄스 파괴력, 펄스 라이플, 장갑. 장갑은 쉴드이기 때문에 장갑은 의미 없는 것 같아. 패시브 파괴력으로 갈... 딜로 가야지 딜로. 아 파괴력으로 가. 네. 펄스 라이플은 별로 의미 없어. 무기 딱 두 개밖에 못 끼잖아. 무기 세 개 세 칸이잖아 세 개. 야 얘 오른쪽에 방어도라고 지금 SP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안 보일 텐데 봐봐 여러분들. 대박이지. 120이야 아 개재밌다 이거. 그리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런 풀밭에 싸우지 말고 돌팍에서 싸워야 돼. 그래야 좀 더 직관성 있잖아. 돌아댕기면은 박스가 있대요. 박스 먹으러 갑시다. 그런 거 없어. 아 있대요 그런 거. 아 개소리야. 그럼 믿냐 너는? 믿어 봐. 시청자들이 하는 돈. 아유 믿어야지. 아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약속해서 한번 온다. 다 알아주면 돼요 그냥. 얼마나. 어 포탑 포탑. 포탑 하나 더. 어 저거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보세요. 아니 말 거기 말고요. 아니 포탑을 누르고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밑에 설명 보세요 설명. 그래. 파괴력이 올라가고 용량도 올라가고 발사 속도 올라가고 재장전 시간도 짧아지고. 네. 이건 나도 아는데 왜 네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건방 떨어? 몰랐잖아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개사기네 이거. 미쳤다. 아 씨발. 이 새끼들 밟을 아니, 때마다 포탑... 오르가즘 지리네. 아니 포탑 다섯 발씩 쏘네. 네 발인가? 포탑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얘네들을 거들 뿐이고 난 그냥 그저 그냥 씨발 쿨하게 밟아 죽일 뿐이라고 나는. 산탄총 아니면 미사일 발사기 좋아요. 미사일 발사기 하나 더. 화텐도 괜찮고. 근데 쟤네 레벨 올려요 이제. 쟤네 못 밟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굳이 왜 싸워 얘네들이랑? 난 그저 밟아 죽일 뿐인데. 공중 얘네들은 못 밟을 것 같아. 시키네. 미발 바텐. 아니 거기 말고 꺼버려. 여기다 꼽을 수도 있어? 아닌가? 안 되겠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지? 가능할 것 같기도 해. 이게 고조산. 아닐 것 같은데? 보면은 6시 방향에 있는 저기 소켓이거든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쪽 파츠에다가는 레벨 3짜리 미사일 발사기 넣고 그쵸. 한쪽에는 레벨 그쵸. 1짜리 미사일 발사기 넣고. 그러면 미발이 지금 형 오른쪽 어깨에 있잖아요. 다른 미발은 형 왼쪽 어깨로 간다는 거죠. 아 개수로? 네. 일리가 있지 않나요? 어, 굉장히 일리 있는데? 네. 원자로 그건 별로 와. 없을 것 같아요. 펄라? 아니 무기 두 개밖에 없긴 해.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냐? 1번 아니 2번인데 거지 같은 거 나왔어. 원자로 가고 듀얼 샷건으로 가실래요? 팡팡 팡팡. 그래 발사속도 올려자. 발사속도 나쁘지 않아. 쟤는 다 오르잖아요. 그래 한쪽 무기는 좀 더 괜찮은 무기로 껴야지. 샷건. 오 쌍샷건? 네 샷샷. 씨발 미쳤어. 나 발기 됐어 지금. 와 개사기네 이거. 미친 말이 돼? 포탑 포탑 아니 딜 자동포탑 하나 더 깔까? 네 될 것 같아. 되는데 근데 일단 지금은 파괴력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백미자님 포탑을 레벨업 하는 거. 포탑 몇 딜이야? 아니 이 캐릭터 존나 좋은데? 포탑이 2딜밖에 안 돼요. 무적 아니에요 그냥? 어 큰 거 못 빨린다. 큰 거는 밟히질 않아. 근데 그래도 데미지가 들어와야 돼. 피가 안 달아. 뭐야 씨발. 아니 뭐야 이 캐리? 버그인가? 와 웃겨버렸노. 너무 고맙다. 코트야 오늘 미스테리 하기로 약속된 거야? 어 약속했어. 약속했는데 나 게임 조금만 더 하자. 있을라. 어? 얘들아 나 게임 조금만 더 하자. 나 오랜만에 하는 똥게임인데 너무 재밌어서 그래. 테슬라. 어 이거 가야지. 재밌어 이거. 와 똥가스 세네. 이르신 막 야무지게 나가버리네. 와 웃겨버렸누야. 고맙다. 게임하고 미스테리도 하라고. 아 미스테리 무조건 하기로 돼있어. 미스테리도 할거니까 어 미스테리 할거야 얘들아. 너무 저기 막 미스테리 환장하지마. 무서운걸 못보면 샷건 쌍샷건? 샷건 쌍샷건 가자. 씨발 미쳤다 나 씨발. 된다 쌍샷건이야 씨발. 뜨듬 잘 올려야 돼요 근데. 뜨듬 나 쳐맞아도 뭐 그게 없어. 뜨듬 봐봐. 왜 안맞아요 씨발. 어이가 없네. 피도 안 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방어막인가봐. 뜨듬
방막도 안 달려가지고 족법 아닙니까 이거? 피가 안 달아 씨발. 그러니까 애들을 밟아 죽인 만큼 오른쪽에 있는 이 저 파란색 게이지 있잖아. 저게 찼었단 말이야. 실드 산탄 좀 올려야죠. 와 산탄 좀 올려야 돼 이제. 그래 나중에 10분 넘어서 충분히 가능할 텐데 저것들. 와 이게 뭘까? 밟아 죽이면 피가 3씩 찬다고? 쉴드가 3씩 차. 쉴드가 3인가 4인가? 쉴드가 차. 오른쪽에 있는 저 마나 있잖아 마나. 네, 얘들아 저게 쉴드예요. 저게 쉴드야. 그럼 30초에 사라지고 얘들 7분에 새로운 몸 나와요. 7분에 빨리 경험치 먹어. 이제 안 나와요 몬스터. 7분에 나와요. 나머지 한 건 이속을 했어야 되는데 맞죠? 아니 이속보다는 굳이 공속돼가지고 이속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빨리 저게 되는 게 아니라서. 돌아다녀 와봐요 박스 있대요. 아 박스 안 나온다고. 오른쪽 쭉 가봐요. 아 왜 자꾸 어차피 7분에 나와요 얘들. 쭉 가봐요. 아 안 나온다는데 자꾸만 나온대. 나올 것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생긴 게. 안 나오잖아. 얘들 밟히나요 혹시? 몰라. 경험치 뭐 나오잖아 지금 박스 좀 뭐해 지금. 아 그냥 지형이 바뀌는 것 뿐이라고. 동굴. 아니 뭐 동굴이 나온대. 뭐 없잖아 임마. 보급 상자 나온대요. 어? 이게 뭐야? 봐봐요. 미안해. 위에 한 개 더 있다. 위에 한 개 더 있다. 우와. 포탑. 위에 한 개 더 있다. 우와. 위에 한 개 더 있다. 의료 키트. 우와. 피도 나오네 이렇게. 근데 지금 경험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 죽여버려요. 포탑 몇 레벨이야 씨발. 아 그쪽 말고요. 레이저 블러스터도 하나 가야지. 그 맞으면 안 맞잖아요 어차피. 맞지 않는데 포탑 원래 아 거기 말고 왼쪽 거 왼쪽이다 왼쪽 포탑 있잖아요 왼쪽. 아니 뭐 아 왜 여기다 왜 레벨업을 하냐고. 포탑을 두 개 까는 게 더 낫지 않냐고 내 말은. 아니 깔아봤자 데미지 1인데요 새로운 포탑은. 알았어. 네. 피가 1이라니까요 포탑이. 알았어 데미지 1이에요 데미지 1. 족병신이에요 데미지. 밟아 죽여요 가서 다 먹어요 그냥. 아 얘네 밟아 죽이지 않아. 아 근데 피가 왜 안 달아요 씨발. 몰라? 족보네 씨발. 파괴력. 씨발 미사일 발사기. 그거 해도 돼요? 어! 이제 까진다. 뭐야? 왜 안 달았지 이때까지? 그동안 밟아 죽였던 게 있으니까 이제 못 밟아 죽이잖아.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동안 찼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보급. 카버비? 게임상 머니 준 거지? 네. 잠깐만. 이런 경험치 못 먹어. 족바 같다. 그냥 초반만 쉬운 등신 새끼였네요. 아니 병신 씨발 미친 새끼고. 아니 개쓰레기네 이거 캐릭 경신. 아이 와 경신 씨 그냥 병진 제끼였네. 아 방어력이 높아서 피가 안 나는 거래요. 이게 그거 장갑 플레이 키트. 이게 AP 이거 샤프 어. 와 둘 다 1호 할 것이냐. 둘 다 1호 해야지. 아 방어력이 높아서 피가 안 나는 거였구나. 맞네 얘는 방어력 올렸어야 되는데요. 그럼 맞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형 실력이에요. 방어 높이면 쟤네도 피한다. 아 이 캐릭 진짜 쓰레기야. 이 새끼 병신이야 이거. 이거 하지마. 일단 맞춰주고 하면 돼.
이 새끼 쓰레기야. 아 진짜 막판, 딱 막판. 아니 왜? 미스를 해야 돼요. 미스테리, 아니 한 시간이나 더 남았잖아. 미스 한 시간 해야죠. 미스테리 어떻게 한 시간을 해, 임마? 미스테리 30분도 하고 나머지 30분 소통으로 풍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어. 하세요. 아 재밌는데 이거. 내일 하세요. 내일. 그래 내일 하자. 내일은 다른 통 게임 할래. 그것도 괜찮지. 아 재밌네. 20분 버티는 그 게임도 방송 꺼졌을 때 존나 많이 했어. 20분 버티고 싶어서. 그래서 그건 깼어. 오기로 악으로 깡으로. 아 우리 웃겨버렸노. 고맙다. 야 근데 출근이 오늘 사진 찍으면서 너 이름 팔더라. 안녕하세요 코트예요 이랬다고? 아이스크림 하나 줄까요? 어 아이스크림 하나 줘. 어떤 거 줄까요? 초코. 초코? 아니 뭐 샌드위치 줄까요? 빵 거. 아니 좀, 좀 맛있는 거. 빵 거. 그거 없어? 그 찰떡 아이스? 찰떡 아이스요? 어. 그런 거 없어요. 아이 씨발 없으면서 씨발 놈이 소리 지르네. 빵 또한 어때요? 빵 또아? 빵 또아 별로야. 초코 퍼지 드릴게요. 초코 퍼지? 예. 빵 또아 줘 그냥. 더블 비앙코는요? 더블 비앙코 좋아. 포항에서 하루 종일 그런 말까지 보면 포태양 큐큐큐큐큐큐. 비싼 게 맛있어요. 비싼 게. 더블 비앙코. 최근 히발 새끼 죽여버릴까 보다 개 새끼. 이거 그거 아니 나 이거 말고 그거 빵빠레 같은 거 초코맛 없어? 어. 아니 더블 비앙코 이거잖아요. 어 빵또아 이거 초코 아니잖아. 네. 초코를 주라고 초코를. 이거 크림 이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 싫어 안 먹어. 초코 줘. 초코 먹고 싶을 땐 초코를 먹어야지. 지 좋아하는 것만 다 사왔네. 형 좋아하는 것만 다 사왔어요. 상큼한 거 아이스크림 쭈쭈바 형 좋아하는 뽕따 그런 것만 사왔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메가톤 한 개도 안 사왔어요. 예? 왜 저런 여자친구 보면 안녕하세요 코트입니다. 예? 우와 마사지다. 아 진짜 그랬어 최군이? 씨발 새끼. 아이킨타가 누구야? 초코퍼지 먹을만하네. 몰라 네가 뭐했는지. 근데 애들이 너 강퇴하라 강퇴할게. 잘가 킨타야 안녕. 저 새끼 발작 하는 거 존나 웃기네. 웃겨버린 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뭔 댓글 씨발아. 내가 뭐 했는데 나 참 진짜. 저 새끼 발작 하는 거 존나 웃기네. 메시 뭐라고 쓰는데? 응? 몰라 나도 뭐라 했는지.
억울해하는 거 존나 웃기네. 몰라. 몰라 해서 방패시키래. 채팅 내용 보라고? 잘못했으면 새끼야 인정하면 될 것이지 임마. 끝까지 안 그런 척 할래 너 지금? 별거 안 했네. 고마워. 고맙다고 씨발로 막 그만해 알았습니까? 진정해 임마. 귀엽다 쟤. 병진 새끼. 아, 나 왜 이렇게 설사를 했지 오늘? 저도 설사했어요. 우리 둘이 뭐 잘못 먹었나? 야, 네? 보쌈 설마? 그럴 수도 있죠. 같이 먹은 게 둘이 어제 아침 보쌈 아침 다 먹지 않았네. 응, 그 그때 아침에 좀 설사했어 나도. 아침에 먹던 그 이후로 계속 설사했던 것 같아. 이제 그 집 가지 말자. 와, 이 새끼 계속 처먹네. 힌트 알아서 닥쳐 씨발아. 그만 좀 해 임마. 새끼가. 그만 하라고 알았으니까. 아, 왜 자꾸. 아, 쿨하게 좀 넘겨. 와, 아이스크림 개맛있다. 역시 초코퍼즈야. 초코퍼즈 맛있어. 이거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에서 산 거야? 예. 400원. 하나에 300원? 400원입니다. 그렇게 비싸? 이약킨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샀는데 이거 400원이래. 편의점에서 3,000원입니다. 아, 편의점 1,000원이야? 네. 헐. 존나 비싸네. 안 되겠다. 아이킨다 잘 가. 씨발로마. 병신 새끼가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요즘 물가를 1도 모르네 이 형. 간태해서 진짜 간태했어. 미친 새끼가 계속 지랄하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래, 그냥 알아줬으면 됐지. 계속 오버하네. 오케이, 야 미스테리 가자. 미스테리